세계가 잠깐 잠잠하나 싶더니 다시 또 세계가 요동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입니다. 2023년 1월 28일에서 1월 29일로 넘어가는 밤에 이란 이스파한의 군수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과 군사적 불확실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공격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이스라엘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 공격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관련 논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스파는 이란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이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중심지인 나탄지 핵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동 정세에 민감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우려해 공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이란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공급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샤헤드 136 드론 공장을 공격한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재밌는 점이라면 사용된 드론이 중국제이고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드론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에서 드론이 출발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국제 문제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감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달 18개월 만에 재직권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이란에 단행한 첫 공격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현재 팔레스타인 거주지구 문제로 중동의 시선이 몰려있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최근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등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서 대이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에서는 이번 공격에서 드론이 총 3대가 사용되었고 2대는 이란군이 방공 시스템을 통해 요격한 데 성공했으나 나머지 1대는 군수창고 위에서 폭발해 지붕에 경미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란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를 포함한 불확실성에 대항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CIA 국장은 이란과 다른 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했고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만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이란에 대한 드론 공습에 미군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란 드론 공습 당시에 이란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GPS 재밍이 확인되었고요. 그 틈에 이스라엘의 드론 공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미 해군 정찰기도 이란 인근을 비행한 것도 확인되어서 개입을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공격 핵심 요소인 방공망 무력화 훈련과 전투기 연료 보급 시험을 위해 지난주에 약 7,500명이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또 다시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안정되어 있었던 중동 정세가 한순간에 뒤집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작은 지난 26일 네타냐후 정권이 이스라엘군을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으로 보내 무장세력 색출 작전을 펴면서 시작됐습니다. 무장세력인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을 공고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팔레스타인 10명이 사살됐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이틀 뒤에 한 팔레스타인이 동예루살렘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유대인 7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는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8일에는 팔레스타인 소년이 총기를 발사해 유대인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죠. 올해 들어서만 팔레스타인 최소 27명이 이스라엘군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기에 수년 전 미국 등의 증제로 겨우 잠잠해졌던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간의 피해 보복 공포가 또다시 이스라엘 전역을 휘감게 된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상황 악화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총격 사망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의 유대인 정착 총 강화 계획을 곧바로 내놨습니다. 이어 29일에 앞서 말한 이란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죠. 네타냐후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팔레스타인 이란 문제를 집권 초반부터 악화시키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내각에서는 가자 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활동가, 소강경 국수주의자들이 주요 장관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요르단강 서안 중심 도시 라말라에서 CIA 국장을 만나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30일 중동 순방 중이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도착한 후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 후 당사자들에게 차분함을 되찾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중동 정세가 어떻게 악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